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10년 전 백수가 어떻게 이 과정을 탈출해서 여러분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지 그 비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시대는 계속 스토리가 강력한 사람을 선호하게 되지 스펙이 강력한 사람 선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펙은 이미 지나갔어요. 실제로 제가 대학교 때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에 처해 있었을 때는 저 역시 평범한 대학교의 대학생이었었고요. 그때는 취업을 준비해서 좋은데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던 친구들이 너무나 부러웠는데 지금은 26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의 PT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되게 불합리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세요.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백도 없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도 없고 인적 네트워크도 없고 그런데 거기서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남들만큼 또는 남들보다 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취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사회 이슈를 물어봐요. 신문지상에 거론이 되는 사회 이슈를 물어보면 취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취업이 잘 되시는 분들한테 사회 이슈를 물어보면 잘 알아요. 상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시선이라고 하는 게 사회와 내가 공존해야 되는데 바깥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그분들은 계속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 또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분들이 자기만 바라보고 계세요. 내 환경, 내 스펙, 내 학벌, 내 능력. 자기를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바깥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10년 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가운데 키워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국가가 더 편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운용하는 돈, 고용하는 인력,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았었고요. 2009년을 기점으로 해서 기업이 국가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고용하는 인력이 더 많고 복지 예산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2009년을 기점으로 해서 세상이 예전에는 국가가 사회를 움직였다고 하면 이제는 기업이 사회를 움직이는 기업이 국가를 대체할 만한 그런 시대로 2009년을 기점으로 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계 100대 경제 주체 안에 이제는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국가와 도시보다. 그리고 그 기업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보시는 것처럼 세계 인구의 81%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81%는 어느 회사든 속해 있는 거고요. 세계 경제력의 90%를 기업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GDP의 94%를 기업에서 창출하고 있고요. 세상은 이미 기업이 지배하는 시대로 전환이 됐어요.